어째서 당신은 그를 갖지 못하죠? 어째서 포기해야 하나요? 당신은 결코 저들보다 부족하지 않아요. 항상 당신이 희생하고 양보할 필요는 없답니다. 이러다가는 정말 그를 놓치게 될 거예요. 정말 당신에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나요?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해지세요. 당신 역시 그와 함께하고 싶잖아요. 그를 사랑하지 않나요? 아니면 역시 당신은 그저 그에게 거절당하는 게 두려울 뿐인가요?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. 그의 곁으로 가는 거예요. 구원자님이라면 반드시 당신을 받아들여 줄 거랍니다. 그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. 신이시여, 부디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, 다만 저를 악에서 구하옵소서. 악에서 구하옵소서. 이대로 가다가는 그가 실패할 거예요. 무너지는 세계와 함께 쓰러지고 그 헌신은 보답받지 못하겠죠. 온 세계를 홀로 구하려 하는데 운명은 그를 쳐버리는군요. 아, 불쌍한 구원자님. 대체 누가 그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? 바로 당신이에요. 당신이 그를 구할 수 있어요. 당신이 그를 가져야만 그가 살고 이 세계는 구원받겠죠. 무얼 망설이나요?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랍니다. 신이시여, 바라옵건대 부디 그분을 축복하소서. 구원자님!
싫어하지 않았느니라. 그러나 아직 믿지 않다. 내 말을 어렵게 여기어 자비를 베푸노니. 무슨 소리를... 당신은... 당신은 누구죠? 난... 얼굴이 없는 저... 나를 속여... 그리하면 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으리라. 나의 신부가 되어 과거에 어리석었던 너 자신을 멸하거라. 그리하면 내가 기꺼이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상시한다. 과오의 정정한 힘을, 너의 소중한 존재들의 구원의 힘을, 다시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는구나. 너의 억압된 소망을 해방하고 구원자의 손을 열어서 너를, 그를, 이 세계를, 모두를 구원해라. 빌턴의 정기, 성별여. 당신을 구원하겠어요. 나의 구원자님.